экзамен бергенден кийин баарыбызды билип калдык. Анан выбор күнү ошо күнү биз ойлойбуз жакшы өткөзө алабыз. Бизге аябай жакты, аябай ыңгайлуу экен. Ашылып эл үчүн иштеген партиялардан келсе бизге аябай жакшы болот эле. Аябай таз өтүп атат деп ойлоп атам шайлоо. Аябай жакшы, элдер маанайы жакшы көңүлдүү. Мен ушу пароочулук, уруучулук жок болуп Кыргызстанга аябай патриот жигиттер келишин каалайм. Жунангашия нейрюге вичиан Киргизи Кумагу. Киргизи Кумагугун жан куктуи 7%만이 경작이 가능한 농지이고 나머지는 산악지대입니다. 풍부한 광물 자원과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소련의 몰락 이후 새롭게 출발한 키르기즈 공화국은 독립 공화국이 됐고 오늘날 중앙아시아 민주주의의 자존심으로 불립니다. 키르기즈 공화국 선관위원장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전자선거 시스템 도입으로 부정부패 없는 건강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выборный процесс применяем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этом нам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оказало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через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открытых честных выборов. Мы хотим еще раз доказать народу и усилить доверие нар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한국은 이번 키르기즈 공화국 총선에 한국형 전자선거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핵심은 광학판독 개표기를 이용한 PCOS 시스템이었습니다. 광학판독 개표기가 키르기즈 공화국에 도착했습니다. 키르기즈 공화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개표기들. 개표기는 각 투표소로 보내지기 전 일일이 조립하여 점검됩니다. 2015년 초부터 한국 IT 전문가가 파견되어 CAC의 전산실을 구축했고 수시로 구시군 지역위원회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역위원회 담당자들은 전자선거 시스템이 낯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너무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5년 9월 A웹 참관단 운영단이 키르기즈 공화국 CAC를 방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투표 용지는 여기 그리고 이 개표를 운영하기 위해서 if one goes wrong, they can start using the other because it has the same CA 운영체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이게 다 암호화돼가지고 교환해서 이거를 읽기. 지난 2013년 10월에 창립한 후 한국이 사무처를 둔 A웹은 선진 정치선거제도 연구, 개도국 민주화 지원, 민주선거에 대한 국제적 기준 확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11년 기구 창설을 주창한 이래 유엔과 대륙별 선거기관 협의회를 통해 여론을 확산시켜왔고 2013년 3월에는 한국의 사무처를 유치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죠. 드디어 키르기즈 공화국의 역사를 바꿀 날이 밝았습니다. 키르기즈 공화국 최초로 시도되는 전자선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키르기즈 공화국 선관위는 물론 한국 선관위 지원단까지 힘을 모았습니다. 이날 유권자들은 신분증 제시 후 지문인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유성펜으로 기표한 후 자동 개표기는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절차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유권자들 대부분은 전자선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키르기즈 공화국 선관위 위원장의 공식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언론은 최초로 이루어진 공정선거를 신속히 보도하며 전자선거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아탄바예프 대통령은 내 생에 가장 기쁜 날이라고 했으며 12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키르기즈 공화국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지금 한국 선거 ICT가 뿌린 씨앗으로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키르기즈공화국의 성공을 바탕으로 케냐와 에콰도르 등 개도국의 첨단 IT 선거 시스템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주의 선거를 갈망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